안녕하세요. 아츠손입니다. 오늘은 튤립 꽃다발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의 준비물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꽃다발을 묶을 다양한 재료가 있어도 좋아요. 먼저 A4 크기의 색지를 가져와서 옆으로 넘겨서 반 접어주세요. 그 다음 가운데 선 맞춰서 왼쪽 오른쪽 접어주세요. 다시 펼치고 이번엔 이 접힌 선에 맞춰서 오른쪽을 접어줄게요. 다시 펼치고 이 접힌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번엔 왼쪽을 접을게요. 이번에 왼쪽 끝이 오른쪽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접힌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 뒤집어서 왼 끝선이 옆에 접힌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 이 접힌 선 그대로 뒤로 넘겨서 접을게요. 다시 맨 끝선을 옆에 접힌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다시 접힌 선을 뒤로 넘겨 접을게요. 이 과정을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마치 부채접기와 비슷해요. 다 접은 모습이에요. 모양 확인해 주세요. 주름을 잡고 한 대 모아서 맨 앞에 나와 있는 종이 한 장만 위에 비스듬히 잘라 줄게요. 뒤에도 잘라 줄게요. 뒤에 자를 때는 한꺼번에 자를게요. 손에 힘이 없다면 한 장 한 장 잘라줘도 좋아요. 한꺼번에 잘랐을 때는 종이가 두껍기 때문에 뒤에는 종이가 밀려서 잘 잘려지지 않았어요. 따라서 한 장 한 장 다듬어 줄게요. 자르지 않은 부분이 앞면이고 자른 부분이 뒷면이에요. 이제 아랫부분을 묶어줄게요. 묶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어요. 먼저 색종이를 얇은 띠처럼 오린 다음에 꽃다발을 말아서 풀칠로 고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모루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모루를 돌려서 고정하고 리본 모양을 만들어서 꽃다발을 묶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끈으로 묶는 방법이에요. 매듭을 한번 만들고 리본으로 완성할게요. 마지막은 빵끈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빵끈으로 사용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선택해서 방법을 결정해 보세요. 꽃다발을 다 묶었으면 위에는 주름을 펼쳐서 잠시 옆에 두고 꽃을 만들게요.
색종이를 가져와서 3등분 접어주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접힌 선을 따라서 가위로 오르면 세 조각이 나타나요. 그 중에 한 조각을 다시 3등분으로 접을게요. 그 다음 옆으로 넘겨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을 때 오른쪽은 벌어지고 왼쪽은 벌어지지 않아요. 이제 연필로 튤립 반쪽을 그려주세요. 그린 선을 따라서 가위로 오려주세요. 가위로 오르면 이렇게 세 조각이 나타나요. 저는 분홍색이 나오도록 접을 거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색이 보이지 않도록 다시 반 접어주세요. 한쪽만 풀칠해서 다른 조각을 겹쳐서 붙여주세요. 한 번 더 풀칠해서 남은 조각까지 붙여줄게요. 이렇게 하면 튤립 한 송이가 완성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크기와 색상을 다르게 해서 8송이 준비해주세요. 이제 서로 다른 양면 색종이를 가져와서 이파리를 접을게요. 네모 접고 다시 3등분해서 접을게요. 그 다음 약간 둥글고 길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총 6장이 나타나요. 그 다음 아랫부분을 비스듬히 접어주세요. 이제 붙여볼게요. 방금 접은 선 뒷면에 풀칠해서 꽃다발 주름 속 안에 넣어서 꾹꾹 눌러서 붙여주세요. 다음 이파리에도 뒤에 풀칠해서 옆에 있는 주름에 붙여주세요.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이파리를 모두 붙여주세요. 저는 이렇게 붙였어요. 그 다음 뾰족한 부분 한쪽에만 풀칠해서 튤립 반쪽만 붙여주세요. 양 끝에만 먼저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목공풀을 사용해서 주름 위에 꽃을 붙여주세요. 모양 확인해 주세요. 이제 아래 리본을 만들게요. 자투리 색종이를 가져와서 네모 접어주세요. 1cm 정도 잘라주고 다시 옆으로 넘겨서 접을게요. 막힌 곳 확인하고 가위로 위로 올라갔다가 옆을 둥글게 하고 다시 위로 올려서 잘라줄게요. 모양 확인해주세요. 펼쳐서 가운데에 풀칠해서 위아래 붙여주세요. 처음에 잘랐던 종이는 아랫부분을 뾰족하게 잘라내고
가운데를 잘라서 비스듬히 이어서 붙일게요. 다시 풀칠하고 리본 뒤에 붙였어요. 가운데에는 스티커로 꾸미고 아래 리본 끈은 돌돌 말아주세요. 이렇게 오늘의 미술활동 튤립 꽃다발 완성이에요. 짜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